오케이. 기호는 2의 10호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2의 10호에서 뭐 어떤 거 배웠나요? 좋아하는 표현이요. 어떤 음식, 주로 음식을 좋아하는지 묻고 음식을 좋아한다. 뭐, 또는 뭐 어떤 음식은 좋아하지만 어떤 음식은 좋아하지 않는다. 이런 거 배웠죠? 됐습니까? 오케이. 그래서 제일 많이 나온 단어가 뭐예요? Like. 그렇죠. Like가 제일 많이. Like 뜻이 뭐죠? 좋아하다. 그렇죠. 무슨 시죠? 하다시. 그렇죠. 그래서 세 가지 문장의 종류 중에서 하다시고, 그 다음에 하다시면 do 아니면 does가 들어있겠네요. 자, 이 표현 어떻게 한다? Do you like steak? 그렇죠. Do you like steak 어떻게 쓰죠? S-T-E-A-K. 그렇죠. Do you like steak? 이렇게 하면 되겠죠. Do you like steak? 오케이. 그래서 like 뜻은 뭐고? 좋아하다. 그렇죠. 하다시죠. You like는 무슨 뜻이고? 너를 좋아하다. 너를 좋아하답니까? 너를 좋아하다는 I like you 이래야지 너를 좋아한다고요. You like의 뜻은 네가 좋아한다죠. 네가 좋아한다. 누가 다죠. 누가 다. 누구를 뭐뭐 한다가 아니고 누가 뭐 한다. You like의 뜻은 그래서 뭐라고요? 너가 좋아한다. 네가 좋아한다인데 Do you like 하니까 네가 좋아하니? 가 됐습니다. 오케이. 거기에 대해서 뭐 좋아하면 뭐라 그러겠어요? 좋아한다 그러면 뭐라 그럽니까? Do you like steak? 아, do you like steak?를 물어본 거고요. 스테이크 좋아하냐고 물어본 거고. 거기에 대해서 그래 나 스테이크 좋아해. I like steak. 오케이. 그래서 Yes, I like steak. 이렇게 대답할 수 있겠죠? 근데 여기 like steak가 무슨 뜻이니까 Like steak가 무슨 뜻이죠? 스테이크를 좋아하다. 그렇죠. 좋아하다라는 하다시니까 이거 대신에 짧게 I do? Yes, I do. 그래, 그렇다. 이렇게 하면 되겠죠. do가 모든 하다시의 대장인 건 아시죠? 네. 그러니까 스테이크를 좋아한다 라는 말 대신에 like steak 대신에 쓸 수가 있는 거죠. 됐습니까? 절대로 이렇게 하면 안 돼요. 이러면 나는 스테이크다. Yes, I am 하면 된다, 안 된다? 안 된다. 됐습니까? 네. 오케이. Yes, I am 하는 건 어떨 때 쓰는 거냐? 이럴 때 쓰는 거죠. Are you happy? Yes, I am. Happy. 이럴 때 Yes, I am이지. 여긴 Yes, do you like steak? 했는데 Yes, I am 하면 안 돼요. Yes, I do라고 해야 되고 do는 like steak 대신 왔습니다. 오케이. 그 다음 너 생선 좋아하니? Do you like fish? Do you like fish? Do you like fish? 이렇게 물었는데 좋아한다면? Yes, I like steak. 음? I like steak? Yes, I like fish. Yes, I like fish 해야 되겠죠. Like fish 대신 쓸 수 있는 건? Yes, I do. Yes, I do. 됐습니까? 만약에 좋아하지 않으면? No, I don't like steak. I like fish. 그렇죠. Don't like fish면 되겠고 Yes, no, I don't까지만 대답해도 상관없습니다. Like fish는 묻는 사람의 말 속에 있기 때문에 오케이. 그 다음에 계속해서 난 스테이크가 좋아? I like steak. I like steak. I like steak. 난 생선이 좋아? I like fish. I like fish. Like fish. 그 다음 계속해서 난 연어는 좋아하지 않아. I don't like salmon. 그렇죠. I don't like salmon 어떻게 쓰죠? S-A-L-M-O-N. 그렇죠. I don't like salmon. 그러니까 yes. 넌 연어 좋아하니는 뭐죠? Do you like salmon? Do you like salmon? 이라고 물어봤죠. 그랬더니 아니야 좋아하지 않아. No, I don't like salmon.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. 그리고 그다음 계속해서 난 당근도 좋아하지 않아. I don't like carrot. I don't like carrot 어떻게 쓰죠? G A R R O T S. OK.
오케이. 참 근데 여기 시험지 보니까 나는 연어를 좋아하지 않는다를 I like don't salmon 이라고 써놨네요. 시험지에 왜 이렇게 썼어요? I like don't가 어딨습니까? I don't like지. 그렇습니까? 안 그렇습니까? 응? 그래 안 그래요? 그리고 I를 소문자로 쓰고 있네요. 선생님이 나는 이란 뜻의 I는 대문자로 항상 써야 된다고 했는데요. 아닙니까? 그런 얘기 처음 들어가요? 아니요. 오케이. 이렇게 쓰면 안 됩니다. 이건 나는이 아니에요. 그냥 알파벳 I입니다. 나는 이란 뜻의 I는 항상 대문자 써야 돼요. 오케이. 그럼 넌 당근 좋아하니? 라고 물었겠죠? 너 당근 좋아하니? 라고 물었겠죠. 그 다음에 나는 버섯은 좋아하지만 당근은 좋아하지 않아. I like mushrooms, but I don't like carrots. 오케이, 지금 썼는 게 이제 지호가 썼는 대로 선생님 쓴 거예요. 이게 무슨 뭐 버섯을 좋아한다는 얘기가 여기 어떻게 되고 내가 안 좋아한다는 얘기가 어떻게 어디 고쳐야 돼요? 일단 이렇게 쓰지 않는다 그랬고요. like는 이렇게 쓰지 않죠. 그 다음에 아 mushrooms는 이렇게 잘 썼어요. mushrooms 스펠링 같았고요. 그 다음에 이거 계속해서 선생님 지적합니다. 됐습니까? 네. 오케이. 영어를 배우면 영어를 써야지 이상한 나라 말 쓰지 마세요. I like mushrooms, but I don't like carrots. 계속해서 나는 피자를 좋아하지만 햄버거는 안 좋아해. I like pizza, but I don't like hamburgers. 햄버거를 어떻게 쓰죠? H-A-M-B-U-R-G-E-R-S. 그렇죠. 마찬가지죠. 아, 이건 나는이 아니에요. 나는이란 뜻의 I는 문장의 어디에, 원래 문장의 시작은 대문자로 쓰는 거 맞지만, 여기에 있는 I도 대문자로 써야 됩니다. I, 나는이란 뜻의 I는 문장에 어디 쓰든지 대문자로 써야 됩니다. 오케이, 수고했습니다.